오케이. 그래갖고 처음에 고대인들이 생각한 우주 창조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주 창조하면 다음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혼돈을 통해서 등장하거든. 질서는 뭐냐? 질서. 질서라는 거는 혼돈의 결과다. 혼돈이라는 거는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을 혼돈이라 그래요. 그걸 하지 않으면 질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을 통해 신들이 등장하고 신들이 막 싸워. 삐어막기 그래갖고. 그래갖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대개 우주는 뭐냐? 혼돈의 신의 몸으로 만듭니다. 이걸 코스모곤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쪼무레기 신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쪼무레기 신들이 쉬어야 되니까. 신들 대신에 노동할 것들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인간, 엔트로포곤이. 그래서 인간 창조가 맨 나중에 등장해요. 이게 기본적인 우주 창조 신화의 일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선 제가 이 기원전 6세기, 5세기, 뭐 7세기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적인 생각을 추적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얘기를 먼저 꺼내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집트 얘기하고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대표적인 우주 창조 신화를 잠깐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집트의 대표적인 우주 창조 신화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혼돈에 관해서 말하고는 헤르모폴리스 우주 창조 신화가 있고 여기에는 8명의 신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오브도아드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헬리오폴리스 태양 도시에 등장하는 엔네이드 구주신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나 신기하게 이 멤피스라는 도시에서 우주 창조 신화가 나는데 여기는 우주를 말로 창조해. 아까 좀 말한 이 다발로 창조해. 생각. 이집트어로 시야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말이 돼. 후아. 후아가 돼갖고 이게 우주가 장. 이게 푸타신이 등장.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는 제가 에누마 엘리시를 통해서 보겠다. 그래서 1822년에 장 샴폴령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과 같은 글자를 판독을 해버렸어요. 신기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갖고 그 당시 뭐가 없었냐면 완전히 학교 교육이 다 망가졌어요. 그 샴폴레옹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 근데 샴폴레옹 형이 잭 샴폴레옹이 도서관 사서였어. 그러니까 이 샴폴레옹이 어렸을 때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딱 보면 딱딱 찍어. 아까 그 당시 여러분 1898년이구나. 나폴레옹이 이집트 침공을 했습니다. 영국 이제 부딪힌 거지. 이집트 침공을 할 때 나폴레옹이 위대한 황제인 이유는 뭐냐? 혼자 가지 않았어. 무너져가는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최고의 학자들 17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황제인 거예요. 가갖고 거기는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프랑스의 최고의 물리학자가 뿌리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에. 뿌리에가 있는데 이 잭 샹폴레옹하고 친구예요. 그 샹폴레옹 우리 집에 와라. 그런데 12살 때 장 프랑스 샹폴레옹 12살짜리가 뿌리에가 야, 이 세상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12살짜리가 딱 봤어. 뭐라는 줄? 내가 좀 판독해야겠다. 그 마음이 있죠. 그걸로 판독한 거야. 그리고 10년 후에 판독해버렸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판독하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토마스 영이라고 지금 노벨상이 있었다면 토마스 영이 뭐 렌트겐, 뭐 엑스레이 이걸 발견한 사람인데 노벨상 한 20개 탈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다 이걸 연구하고 있었거든. 자기 연구원들이랑 이 혼자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짬뽕이 이집트 그래서 박물관은 피라미드도 진 겁니다. 피라미드. 영국을 독립할 때 이 오벨리스크 선물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관광으로 이 샹폴레옹이 프랑스 문화 국가로 살렸지. 그렇죠? 그다음에 1840년 그로테 펜트가 46년에 사실은 로빈슨이 판독을 했고 그로테 펜트는 1802년에
고등학교 선생인데 이상한 글자가 있어요. 야, 이상한 글자가 뭘까? 이러다가 이 사람이 그로테펜트가 고등학교 선생이었어. 고등학교 라틴어 선생이었는데 괴팅겐의 여자 학교 리스움의 선생이었는데 야, 너 이거 잘하니까 술 먹다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글자가 있는데 좀 판독해라. 그래? 너 그러면 다음에 맥주 사줄래? 그래, 맥주 사줄게. 그렇게 이 사람이 판독을 했어.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래갖고 이전에는요. 이 문헌들이 성서가 가장 오래된 거지 그리스 문헌하고. 그런데 성서가 가장 오래돼 기원전 1200년인데 이거를 2000년이나 앞섰어. 3200년 문헌. 그죠? 이집트 3100년이야. 그래서 그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스토리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있고 우주의 창조 신화가 사실은 그 당시 벨트 안상을 봐야 되고 이게 성서가 수이 제네리스하게 계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스토리를 채용을 하고 변형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오케이 제가 읽을게 그 이집트의 창조 신화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증거로 성서에 나오는 그런 거에서 이집트에 조금 말씀해 헤르모폴리스, 헬리오폴리스, 멤피스의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헤르모폴리스에 이런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밑에서 누가 쫙 끌어올리고 있고 위에 풍뎅이가 태양을 굴리고 있고 여덟 명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태양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태양이 여러분 이집트 가보시면요. 새벽 5시면 거의 눈을 부셔서 동쪽을 보지 못합니다. 9시면 눈을 못 떠요 그쪽으로. 그런데 이게 영원히 회귀를 하는 거예요. 정오의 태양을 라라 그랬어요. 라. 그렇죠? 지는 해를 아툼이라고 했습니다. 아툼. 원래는 이툼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지하세계의 신을 오시리스라고 해요. 오시리스를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풍뎅이처럼 가는 거예요. 이걸 캐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회귀해. 그러니까 지하세계 이쪽 가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부활하기 위해서 항상 뭘 타고 가냐? 백향목으로 만든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솔라바크라고 해요. 솔라바크. 이걸 타고 쭉 오시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백향목 광과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멤피스에 가면 그 피라미드 엄청난 피라미드한테 웅덩이가 크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솔라바크 뮤지엄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터가 40m. 이거 뭘로 만드냐? 백향목으로 만든 거. 어디서 수입해서? 레바논에서 수입해서. 기원전 2500년. 그겁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을 풍뎅이로 캐프리가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의 자연물들을 이 사람들은 항상 동물로 표현해요. 동물로 표현해서 야, 저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뭐냐? 태양 라면서 이게 뭐예요? 바로 멀리 있는 거다. 독수리, 그 호루스라고 해요. 호루스. 그래서 이걸 배를 져서 쫙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예, 이집트의 헤르모폴리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르모폴리스에 보세요. 태양을 쭉 들어올리고 맨 처음에서 8명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주가 맨 처음에 뭐로 돼 있냐? 우주가 돼 있는 그 우주는 뭘로 돼 있냐면 혼돈으로 돼 있어요. 혼돈을 통해서 우주가 온다고 그랬죠? 혼돈을 이집트어로 뭐라고 그러냐? 누라고 해요. 누. 그렇죠? 누는 물결 사인입니다. 물결. 이게 N이에요. 이게 풀을 막고 이걸 누라고 해요. 이집트어. 누. 그러니까 이거 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갖고 맨 처음에 혼돈이 누 나오넷. 그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무한한 세계를 후라래. 후하고 했다.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 최초의 쿠카우캣. 그 다음에 최초는 잘 보이지가 않아. 이걸 아문이라 감추어진 거. 아문 아마운에트. 이게 짝으로 몇 개가 있어요? 여덟 개 신이 있었다. 이 여덟 개를 그리스어로 뭐냐? 오그도 아드라. 그러니까 최초의 혼돈 상태를 말하는 거야. 누나우네트 혼돈의 물. 후하우에트 무한함. 쿠카우케트 어둠. 암은 암마우네트 말할 수 없음. 이게 혼돈. 이게 최초의 혼돈 상태를 나타내는 여덟 개의 짝이었다. 오케이. 그럼 헬리오폴리스 가시면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 헬리오폴리스 가면 여기는 구주신이요. 맨 처음에 빅뱅처럼 처음에 존재하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걸 아툼이야. 아툼.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때 스스로 창조해야 돼. 그래서 침뱉기야 자위행위로 세상을 창조해. 침뱉기.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침을 뱉어서 침뱉기. 침뱉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로 슈라. 재치기 한 거. 재치기. 슈와 테프노트. 이게 거의 이집트에서 의성어입니다. 슈와 테프노트. 요거는 뭐냐. 이게 혼돈이 있었는데 자기가 재치기를 통해서 슈와 테프노트가 공간이 생긴 거예요. 공간의 위쪽을 뭐라 그러냐. 공간의 위쪽을 저 위에. 위에 비가 오잖아. 그래갖고 위에 있는 혼돈에 비가 오는 거에 여성이원 누트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하늘신이 여신이에요. 하늘신이 여신입니다. 쭉 올라갔지? 사방을 탁 집어서. 그래서 이 누트신이 태양을 먹고 태양을 음부로 내고 이걸 우주적인 순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신이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을 개비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슈테프누트하고 공기습기가 있고 딱 들어올리죠?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이 신이 누트신이야. 누트신. 누트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비가 온다고 생각해요. 땅의 신은 개비요. 개비 여기가 깔려져 있어요. 오케이. 이게 우주의 스페이스가 되면 스페이스 다음에는 우주의 생명의 약동을 그렸습니다. 생명의 약동 네 가지 중요하게 등장하는 네 가지 신이 탄생과 재생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오시리스는 얼굴이 항상 초록색이에요. 재생의 신이니까. 모성의 원리를 자극하는 것이 이시스 신입니다. 이시스는 항상 머리에다 뭘 갖고 있냐면 왕좌를 얹고 있어요. 그렇죠? 이시스와 오시리스. 그 다음에 남성이 성적 능력은 세트신이 있습니다. 세트신이 이 오시리스 자기 형을 상당히 못마땅해. 그래서 이 신을 죽입니다. 이 신을 죽여갖고 42군데인가 이집트에 쫙 뿌려놔. 그런데 이시스 신이 토두신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기가 이 찢어진 시체를 다시 모아. 죽은 사람을 모아서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낳은 신이 뭐예요? 호루스 신이에요. 이게 상당히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받았어. 처녀 잉태하고 이 마돈나가 이시스가 호루스를 젖먹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다 그려놨나? 오케이.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남성이 세트신이고 세트의 아내로서 넵티스. 이 네신 합쳐서 이 아홉신을 뭐라고 하냐?
구주신이라고 엔네이드라고 엔네이드. 이시스 신이에요. 이시스 짱입니다. 이시스가 짱이에요.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6세기에 이전까지는 파라오들만 다음 세계에 가서 영원한 세계를 산다 그랬는데 기원전 26세기에 이게 좀 바뀌었죠. 누구도 갈 수 있냐? 귀족들도 제사를 잘 지내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 들어갔고 민중의 가장 유명했던 신이 등장하는데 그 신이 이시스 신, 여성 신. 아, 그 이시스 신이 등장을 하고 이시스 신이 아버지가 없이 처녀 잉태해 갖고 아들을 젖먹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 됐습니다. 동상이 됐어. 이렇게 기원전 4세기에 헬레니즘 알렉산더가 등장한 다음에 이집트를 다 붙더니 이 아이콘이 아주 중요한 아이콘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엄마가 아이의 그 배고픈 거를 보고 친근한 마음으로 느끼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삐했다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 먹이는 게 삐했다예요. 이게 기원전 6세기 호루스를 젖먹이는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그렇죠? 호루스 먹이고 있죠? 이시스가 제사로 먹이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이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 됐어요. 프톨레미 시대고. 그래서 이 마돈나가 마리아가 예수의 젖먹이는 그림이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아이콘 막 등장합니다. 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가수 마돈나 있죠? 마돈나의 새로운 남자친구 그 댄서 이름이 지저스더라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여튼 찾아보세요. 이게 쭉 그래갖고 성모 마리아가 예수한테 젖먹이는 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딴 데로 새 나가서 좀 죄송한데 이게 쭉 가다가 13세기서부터 북유럽에서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측은한 마음, 어머니의 측은한 마음으로 딱 보는 그런 그림들이 생기게 이게 베스페르빌트라고 베스페르빌트가 아주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서는 예수 보고 치근한 마음. 베스페르빌트가 세 가지 형태. 아, 슬퍼야 돼요. 무조건 슬퍼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첫 번째는 삐했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자신의 자식을 다 안고 두 번째는 회화의 형태예요. 돌로로사 슬퍼하는 어머니 그 슬퍼하는 마리아 뭐야 응? 세 번째는 마테르 스타바테 마테르 스타바테는 예수가 죽을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고 어머니를 맡기는 거야. 있지. 마테르 스타바트. 여기 어머니가 서 계시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 세 가지 그림이 상당히 많이 사용됐다가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림으로 등장하고 이 삐에따는 이거는 조각으로 등장. 이거 정도는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무덤 앞에. 그래야지 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랑스나 그 북쪽 덴마크나 그다음에 독일 이런 데에서 하면 상당히 괴로운 건데 이 당시에 1898년에 23살짜리 젊은 조각가가 플로렌스에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미켈란젤로예요. 그리고 저 프랑스에서 온 로마에서 이제 무덤 장식할 어떤 추기경이 있었는데 나라 좀 조각해달라. 그리고 대리석 하나로 확 해갖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예쁘겠다. 192cm, 190cm. 피라미드 형태로. 그런데 이전에 너무 슬픈 거하고는 다른 거. 돌라로사가 다르지. 딱 봤더니 너무 젊은 거야. 깜짝 놀랐어. 예수도 이전에 시체가 막 사는데 시체가 보세요. 여기 이 못자국이 조그맣게 있고 근육 보면 지금 짐에 가서 지금 푸시업을 한 500개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근육이 살아있어요.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갖고 이때 이 미켈란젤로의 이 조각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최고로 친 게 누구야? 이태리가 등장한 겁니다. 이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기덕 감독이 요걸 건드린 것 같아. 그래서 베니스나 아니면 저기 깐느나 응? 베를린 갔으면 상 못 탔지만 이태리 국민들의 그런 아주 오래된 이 메타포는 기원전 2600년부터 등장한 메타포를 확 건드려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황금 종려상을 탄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메타포가 이게 사실은 이시스하고 호루스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헬리오폴리스부터 나오는 아주 오래된 이제 문화적인 그런 상징이었어요. 오케이, 멤피스로 넘어가면 멤피스에서는 신을 우주를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 안 합니다. 우주 창조할 때 말로 창조해. 빛이 있으라. 생각과 말로 창조해. 이거는 진짜 이 그리스 철학이 등장하기 한 몇천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는데 생각, 시각, 그리고 말, 후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다른 신들과 달리 이 신은 뭐냐? 푸타신인데 푸타신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형태. 딱 대장장이야. 그렇죠? 성서에도 대장장이 토기신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보면. 이걸로 조음을 하는 겁니다. 앞등달도 있고. 그래서 생각과 후, 말로 창조하는 신이 등장했다. 이게 오래된 혼돈의 요소와 말 이런 요소들이 이집트에 몇천 년 동안 있었어요. 에누마일리시를 보겠습니다. 에누마일리시라는 것이 쇠기 문자로 쓰여진 그런 문헌인데 이 에누마일리시에서는 세상이 맨 처음에 뭐가 있었느냐? 다 혼돈이었다는 혼돈. 혼돈이었다는 거죠. 아까 누가 누라는 것이 혼돈인 것처럼 에누마엘리시에서도 에누마엘리시도 이것도 혼돈이에요. 응? 에누마엘리시가 일곱 개 토판 문서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블렛 제1 토판의 일행이 이게 에누마엘리시 옛날 그 문헌들은 첫 번 구절이 그 책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빌론에서 기원전 17세기에 발견된 우주 창조 신화가 야 이게 창세기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서 응? 그 당시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옥스퍼드에 있는 고고학자가 텔레그래프를 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칼디안 어카운트 오브 제네시스라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의 창세기가 여기서 발견됐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 샤마무 라나부 그래서 하지만 when on high heaven was not cold 보세요. 높은 곳에서는 하늘이 불려지지 않았다. 불렸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없었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네? 샤플리시 안마트 랏 짜크라트 빌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안마뜸 이게 올 때예요. Earth was not named. 땅도 이름이 없었어.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이름이 없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슈툼 딩글 압수 최초의 신입니다. 자루슈누. 더 퍼스트 원. 맨 처음에 존재한 거예요. 퍼스트 원이 뭐냐? 압수신이야, 압수. 압수신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존재한 신을 압수신이. 이게 짜로슈뉴 데오 비가타. 나중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다 창조한 신이에요. 조금만 할게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문무, 딩길, 그 다음 티아마, 무알리, 알리, 다수노. 문무가 무슨 뜻이냐면 매트릭스라는 뜻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알죠? 매트릭스라는 모든 걸 창조하는 여신이에요. 그 여신이 티아마, 티아만 여신. 그 티아만 여신은 데어 마더. 모든 그 혼돈의 상토가. 그랬더니 그 신이 무슈누, 그들의 물이 이슈테니시 하나로 이히꾸마 데어 워터스, 그들의 물이 mixed into one 하나로 섞여 있었을 때. 제가 장황하게 쓰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공부할 그 우주 창조에 대한 건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지.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보면 에누마 엘리시 샤마 물란나부 요 요게 이제 아카돈다. 아카도라고 함무라비가 쓰던 언어에서 높은 곳에서는 하늘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고 샤플리시 암마툼라 짜크라트 낮은 곳에서는 땅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을 때 레스튼 딩글 압수 자루슈누 그들을 모두 나오신 압수 압수신이 담수신이에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강물에 곁든 신이와 문무 띠아마 이 띠아마 혼돈의 여신이에요. 바닷물신 띠암 바닷물 여신인 띠아마시 매트릭스야. 모든 걸 창조한 여신이야. 모체 매트릭스. 그들의 마더가 무슈누 이슈테니시 이코마 그들의 물이 하나로 엮여져 있어요. 완전 혼돈의 상태. 어떤 신들 들판이 형성되지 않고 갈대밭 들판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농업이 없었고 갈대밭은 그때 문자도 없었고 어떤 신도 등장하지 않았고 어떤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고 운명도 경쟁할 때 신들이 그 당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애노말리시야. 그래서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유프라티그리스 강이 어떻게 되었냐? 저 3200m를 내려오는 거예요. 저 아르메니아에서 쭉 내려와서 바그다드 정도 가면 다 평평합니다. 이게 모랜드 평평해. 그래서 여기 있는 바닷물이 바그다드까지 올라와. 그래서 전부 염수가 돼서 그 못 써. 그래서 바닷물과 이 강물이 완전히 섞는 엉망진창의 상태 있죠. 이걸 최초의 상태라. 그래서 여기 중요하게 등장한 단어가 티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티함. 지금 말하려는 건 이 단어예요. 티아마친. 그래서 이 셈조어에 아주 오래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하고 이게 아카도하고 등장합니다. 아카디언. 아카디에는 H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T 여기 없어지고 아 여성형 음이 아톰 붙죠. 티아마 여신이에요. 그렇죠? 여기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짧아지고 액센트가 되면 이게 O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강한 바람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걸 깊음이라고 했어요. 도홈.
그래서 언어학상 NYLC의 티아마트과 톰을 우주시할 수는 없지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아마트, 물을 이기는 게 항상 있었는데 물을 이기는 이미지가 바람이었거든요. 이게 NYLC예요. NYLC 창조의 신인 마르둑이 장풍을 확 부니까 물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둑신이 진짜 신인가 아닌가 신들이 시험하는 게 있어. 그건 뭐냐? 하늘의 별들을 막 흐트러놔. 그 네가 말해갖고 별들이 일렬로 쫙 쓰면 네가 진짜 신이다 그래갖고 뿅 서라 그랬더니 일렬로 쫙 쓴 거야. 당신 진짜 신이다. 말한 게 이루어져야 돼. 응? 그래서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루아흐라는 것이 영이란 뜻이고 바람이란 뜻. 새로운 걸 창조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건너가야 되냐? 물을 건너가야 돼. 바람이 확 불어갖고 이 마른 땅을 쭉 건너가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물로 쭉 들어가죠. 이 혼돈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물은 항상 혼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 3절을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맨 처음에 그때는 매우 혼돈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집트에서 쿡하우켓 똑같아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란 말이 아까 티아맛이에요. 여기도 태험이 있었는데 아까던 티엄 이때 어둠이 뭐예요? 혼돈의 여신 꽉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바람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 그러죠? 강한 바람. 그래서 강한 바람이 무리를 누르고 있었을 때 신이 말씀하셨다. 아까 이집트에서도 뭘 창조해?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 창조한다 그랬죠?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없으면 그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고 빛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아니야. 그렇죠? 이게 다발이라는 거야. 다발, 다발. 요게 아까 그래서 엘로힘이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 세차고 그때 땅이 매우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에 있고 그냥 흐르고 있을 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빛이 생겨나서 빛이 생겼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거는 질서란 뜻이지. 둘째 날 하늘 창공. 창공이 뭐냐? 물이 내려오지 않게 딱 막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니까. 그 창공을 포모멘툼이라고 해서 포모멘트 영어로. 뻔한 거, 물이 새나지 않도록. 그렇죠? 땅과 바다, 땅 위에 식물 만들고 천체, 태양, 별 넷째 날 만들고 물고기 세 만들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이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해야 했다. 이 시간이 중요했다. 이거를 딱 축약해서 다시 쓴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말이 있었다고. 말, 로고스. 이 나발이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것이 언행일지. 안다는 건 행함하고 같이 된다는 사상이죠.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로 이루어졌다. 이란 겁니다. 오케이. 제가 정확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 알미라는 것이 뭐냐. 사실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전에 있었던 유구한 중동의 오리엔트의 문화가 합쳐져서 세상을 보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체계가 생기고 인간이 무엇이고 자연이 무엇인가 이런 알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글로 쓰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까지 인간이 문명사회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 알의 시기를 오늘은 인도와 이스라엘 통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네.